너 간호하다 말고 널 보고 있으면 심장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심장 그래프? 병원에서 맞췄냐? 삐 하면 죽잖아. 그래프가 위 아래로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. 널 보고 있으면 그래. 일도 접었다 폈다 바닥을 쳤다 올라갔다 힘차게 움직이는 심장 그래프 같아. 난 그래프가 약한데. 그러네. 그래프가 크게 움직이는 건 나쁜 게 아닌 건가? 그럼 넘어지면 일어나서 달리면 되는 거고 달리다 넘어지면 뭐 그 김에 쉬어가면 되는 거고. 그러고 보니까 그 인생 굴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닌 거네. 그럼. 그러니까 너 잘 살아온 거야. 그지? 잘 살아온 거지 우리 그럼. 그럼. 2010년 잘 살았다. 김재곤 고맙다. 아니 형도 해봐요. 됐어. 아 형도 해봐. 좋아요 아주. 아 참. 고맙다 김영건. 고맙다. 김재곤 잘 살아줘서. 고마워 형. 잘 살려줘서. 친 김국장님 말이야. 좋은 소식 들리던데? 지정으로 발령 날 거야. 집에서도 아니고 힘들게 될 것 같아요. 나 없어도 어머니 잘 보실 수 있지? 퇴직할 때까지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. 정말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요? 아, 뭐 지낼 건 뭐 있어? 정년 찾다가 큰아들 골병 들어요. 할말 있다는 게 뭔데? 우리 같이 된장 사업. 된장 사업만큼은 재벌이야.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. 된장 사업하는 거 말이야. 조선에도 좀 챙기고 그러는 게요? 식구끼리 챙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? 우리가 살 길은 된장뿐이라는 것만 역시. 아,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동생 이게 뭐예요? 어머 솔직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형님은 무슨 그거 사업을 독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.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돌려?